어린 왕자를 쓴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죠. GPS는커녕 단파 무전만으로 통신하며 고독의 의지에서 하늘길을 개척하던 시대. 그 시대의 야간 비행이란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뿐 아니라 동경의 대상, 모험의 상징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꽉 막힌 하늘길이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항공기를 둘러싼 새로운 상식과 만나보면 어떨까요? 항공사 현직 수석 기장으로 만 시간 이상 비행기를 조종한 김동현 기장, 그 생생한 비행 인문학과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김동현 기장님. 반갑습니다. 네, 최근 출간한 책이 입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예, 그런가 봅니다. 네, 현직에 있으면서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저희가 비행생활 하다 보면 밖에 외국에서 체류하는 시간들이 많은데요. 초기에는 많이 이것저것 다니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시차도 안 맞고 하니까 책을 읽고 쓰는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많이 됩니다. 틈틈이 모아놨던 원고들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쓰셨을지 오늘 강연에서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게 1980년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어요. 초청을 받거나 혹은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거나 다른 외국의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초청 레터를 받거나, 그러다가 여행 자유화가 되고 나서 항공 수요가 폭증하게 됐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약 10년간 747-400이라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전에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당시 747-400은 여객기도 많았지만 카고기도 많았습니다. 저희 스케줄 중에는 서울을 출발해서,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앵커리지를 거쳐서, 마이애미를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프랑크푸르트, 타슈켄트, 그리고 다시 김포로 돌아오는, 이렇게 지구를 동에서 서로 한 바퀴 도는 그런 스케줄도 있었고요. 반대도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으로. 그렇게 일주일 열흘 비행을 하다 보면 시차도 또 몸의 신체 리듬도 많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전에 국내선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그리고 책에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 우리 비행에, 그리고 승객으로서는 여행자들께서 여행을 하면서 보다 비행을 단순히 재밌게라기보다 의미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엮어가고자 합니다. 비행의 최우선 순위는 안전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조종사도 동의하고 승객, 항공사 경영자 모두가 동의하는 과제죠. 그런데 비행에서의 안전이란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우리 항공업계에서는 안전은 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복잡한 설명 없이 안전은 무사고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느냐, 인간이 하는 일이 어떻게 실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공업계에서는 안전을 절대 안전이란 명제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전은 가능한 개념인데, 그게 비행기가 일반 교통수단과 다른 점이 있죠. 우리 배나 자동차, 열차는 어떤 이상이 있으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그렇지 못하죠. 공중에서 정지한다는 것은 곧
치명적인 사고를 의미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영화 스피드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 나온 것처럼 언제나 아주 빠른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게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항공에서의 안전은 그 위험한 지점, 그 라인을 여기 그어놓고 거기서 두 가지 개념, 마진이라는 걸 갖습니다. 세이프티 마진. 마진의 라인을 여기다 그어놓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천후를 뚫고 잘 내려서 최선을 다했습니다가 아니고 안전에 위험을 줄 영향요소가 이만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전에 선을 여기다 그어놓고 여길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위험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개념, 그게 항공에서의 안전이거든요. 현대 항공기는 비행기 엔진이 대부분 두 발입니다. 그 두 개의 엔진 중에 한 개가 만약에 꺼졌다라고 네. 하면 나머지 하나의 엔진으로 얼마나 오래 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까운 공항에 갈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하나의 엔진으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된다 할지라도 백업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엔진마저 고장이 나면 우리는 비행기를 통제할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두 개의 엔진 중에 하나가 꺼지면 그 즉시 비상을 선포하고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한다. 이것이 운항 규정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선에 다다르기 전에 어느 선을 미리 그어놓고 이 마진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전이란 과제는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진이 또는 백업이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불편함도 초래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행객으로서 승객으로서 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불편하거나 불쾌해지는 순간이 탑승 수속입니다. 짐을 검사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서 여러 단계에서 수속을 거치죠. 그리고 보안 점검을 받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가방에 있는 우리 액체류도 모두 수거당하고 또는 그 항의하는 승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이들 장난감인데 애들 장난감까지 왜 뺐느냐. 어렵게 사온 건데. 노부모님 한약입니다. 이것까지 꼭 뺏어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승무원과 조종사도 비행기에 도착하면 조종사는 조종실, 승무원은 비행기를 샅샅이 보안 검색을 합니다. 그렇게 된 히스토리가 있겠죠.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행기 사고나 어떤 결함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그 테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사례가 225건입니다. 그 중에 150건은 비행기를 상대로 테러가 일어났고요. 그 대부분의 방법들은 비행기 내 어떤 폭발물을 숨겨놓거나 무기를 숨겨놓거나 이렇게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5,800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미주, 유럽, 중동 이런 곳에서 일어났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강도 사건이 들었다, 도둑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치안 당국에서 경찰이 많이 깔리고 검문을 하고 또 자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 검문도 하고 이러면 많이 안심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테러 위협을 당한 미주나 유럽의 승객들은 보안 검색이 그렇게 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안심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런 보안 검색을 받게 되면 불쾌해집니다. 과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불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보안 검색에 협조하지 않고 또는 그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다가 직결 심판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외국에선 실제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테러가 발생하지 않는 많은 국가,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동양권 우리나라에도 테러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1970년에 있었던 요도호 사건입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727이라는 비행기인데요. 1960년에 미국 보잉사가 만든 비행기입니다. 196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일본에는 당시에 뭐랄까요? 이념 대립 그리고 체제에 대한 갈등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생겼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단체가 생겼는데 니혼세끼군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적군파라고 하는데요. 가장 과격하고 실제 그 행정관서, 경찰서를 폭파하기도 하고 테러를 가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치안 당국에서 적군파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거든요. 그랬는데 그 적군파의 리더 중에 이제 시오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신 고문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되고 나서 나머지 적군파 수뇌부가 여기서 있다간 우리가 조직이 모두 말라버리겠다. 새로운 투쟁 전략을 수립하자 해서 수립한 게 우리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조선, 거기서는 북조선이라고 하죠. 북조선으로 넘어가서 혁명훈련을 받고 온 다음에 일본을 혁명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요도 납치 사건 범인들이 9명이었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27살이었고요. 당시에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17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그리고 또 젊은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거사일을 3월 31일로 잡고 원래의 목적지 하네다에서 후쿠오카까지 가는 비행기에 탑니다. 탑승하면서 각자 권총,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수보안검색이라는 게 지금처럼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요도가 이륙하고 나서 후지산쯤 넘어갈 때 일제히 권총을 뽑아들고 수류탄을 양손에 들고 이 비행기는 이제 내가 접수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승객들이 이 친구들이 긴장해서 그 얼굴도 빨갛게 상기되고 너무 기세등등하니까 승객들이 전혀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곧장 조종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죠. 비행기는 우리가 접수했다. 그리고 우리는 평양으로 갈 것이다. 기장한테 평양으로 가라고 합니다. 기장이 기지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지금 국내선용이라 연료가 후쿠오카까지 가는 연료밖에 없습니다. 후쿠오카에 내려서 연료 보급을 하면 평양으로 바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는 평양까지 다 갈 수 있는 연료를 실어 놓았습니다. 원래 단거리 비행은 왕복 연료를 다 실어 놓거든요. 그래야 연료 보급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도 범인들은 몰랐죠. 그래서 일단 후쿠오카에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당국에서는 활주로가 딱 하나 있거든요. 후쿠오카에. 거기다 자위대 비행기를 세워놓고 지금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고장이 나서 활주로를 사용할 수 없다. 활주로가 폐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많이 흥분하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승객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복도에 끌어내서 총을 들이대고 지금 당장 이륙하게 하지 않으면 처형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그러면 노인하고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좀 타진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23명의 노약자들을 내려주고 연료를 보급하고 바로 평양을 향해 이륙을 합니다. 동해안 상공을 따라서 38도선을 넘어가는데 38도선 넘고 나서 이제 조종사들이 평양 관제소를 호출을 합니다. Any stations? Any stations? This is Japania 351.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 김포공항 관제사가 이제 기지를 냅니다. 평양 관제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기는 평양 관제소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관제 유도를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김포공항으로 관제를 해요. 그 사이 김포공항에는 평양공항처럼 현수막도 걸어놓고 북한 옷 입은 군인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렇게 위장한 다음에 비행기가 드디어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이제 트랩에 우리 북한 병사 옷을 입은 우리 당국 군인들하고 요원들이 올라가서 예, 잘 왔다, 평양에 잘 왔다, 이제 내려가자 라고 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사진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경제개발 북한에서 하던 5개년 계획이 지금 몇 년 차인지 이야기해봐라. 이러다가 나중에 그럼 김일성 사진을 가지러 갔다 오겠다라고 하고 한 명 남아있는 그 위장한 인민군에게 범인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여기 서울이냐? 영어로 얼떨결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치가 벌어졌죠. 우리는 끝까지 평양으로 가겠다, 못 간다 뭐 이러다가 결국은 3일 동안 협상을 한 끝에 일본에서 운수차관 야마모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승객을 다 내려주면 내가 인질이 돼서 평양까지 가겠다 이렇게 납치범들하고 합의를 하고 실제로 평양까지 갑니다. 그 요도 범인들은 평양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밝혀졌던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이 전부 사실은 모조품이었거든요. 일본의 그 완구들이 굉장히 정밀합니다. 총기도 모조품이었고 수류탄도 모조품이었고 폭탄도 다 모조품이었어요. 그 모조품에 저 많은 승객들 그리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 온 세계가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큰 소동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승객들이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 여지껏 발생했던 225건의 테러 대부분이 모조품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모두 긴장하고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모조품에도 모두가 당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전수보안검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80년대 이후에 90년대 들어서는 실제 무기들이 사용됐습니다. 그 플라스틱 폭탄, 껌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액체 폭탄 이런 것들을 비행기 내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폭탄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들이 지금 유럽 또는 미주, 중동 이런 데서 엄격하게 우리 수화물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수보안검사가 전 세계적으로 규정화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테러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1999년입니다. 747SR이라는 비행기거든요. 747이라는 비행기가 우리 전보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한 400명, 450명 정도 타는데 국내선 전용으로 580명까지 탈 수 있는 비행기였어요. 실제 저 비행기는 51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어렸을 때부터 조종사를 꿈꿨던 그리고 전보기를 꼭 몰고 싶었던 니시자와라는 28살 청년이 항공기를 납치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소위 말해서 항공 매니아였거든요. 비행 매일 집에서 비행 시뮬레이터만 하고 또 그 항공기 도면을 연구하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본 나리타 공항에 갔는데 우리 출국장하고 도착장이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키오스크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발권 시스템이죠. 한 사람이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몇 개든지 발권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오사카에서 나리타에 도착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바로 출국장으로 올라가서 다른 비행기를 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우리 그 칼과 같은 이제 식칼도 마찬가지, 요리칼 세트 같은 거 유럽에서 사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들고는 못하는데 화물칸으로는 붙일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 화물칸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짐으로는 붙일 수 있거든요. 일본 교통성에 메일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칼과 같은 흉기를 수화물로 붙여서 도착지에 내려서 가방을 찾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출국장으로 올라가서 다른 비행기 타면은 그 사람은 흉기를 가지고 객실에 탈 수 있게 된다.
테러 위험이 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교통청에서 무시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받은 그 교통청 담당자가 귀찮다는 듯이 빨리 끊으려고만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모멸감이 달아올랐어요. 그렇다면 요시 내가 해보이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현병 환자였거든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아까 본인이 그 메일로 설명한 그 방법 그대로 실제 흉기를 들고 올리번 061편에 타는데 성공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흉기를 꺼내들고 승무원한테 가서 조종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승무원이 이제 흉기를 목에 대고 가니까 조종실 앞에서 조종실을 노크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2년 후에 9.11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조종사들이 표준 지침은 테러가 났을 때 승무원 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범이 요구하는 그대로 요구하는 데 내려서 안전하게 당국과 협상하게 해라. 그 테러범이 원하는 게 경제적 목적이든 정치적 목적이든 당국과 협상하게 테러범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라. 이것이 표준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기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들어와서 부기장을 내쫓고 자기가 조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집에서 연습한 그대로. 기장이 그 비행이란 게 0.5도 1도 단위로 조종하는 아주 세밀한 그 스킬이거든요. 비행기 기울어짐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만약에 그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비행기를 처음 잡으면은 그 기수와 기울어짐, 뱅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몇십 도씩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리시자라는 친구가 위험하게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장이 조종관을 꽉 잡았죠. 이 친구가 놓아라. 놓을 수 없죠, 기장이. 그 517m 탄 비행기를 이 테러범한테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놓습니다. 나가라. 안 나갑니다. 결국은 가지고 온 흉기로 조종석에 앉아있는 기장을 살해합니다. 굉장히 저고도였어요. 지상에서 700m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도쿄 바로 시내에서요. 그리고 혼자 조종을 하다가 이 비행기가 어떤 그 지형의 장애물에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 경보가 울립니다. 이 장애물이 있다. The rain 이렇게 나와요. 더 가까이 가면 pull up 빨리 당겨 올려라. 이렇게 최대 음성으로 경고가 나거든요. 조종실 문 밖에 있던 부기장하고 우리 예비 기장으로 이 다음 편에 비행을 할 야마우치라는 기장이 그야말로 몸을 날려서 그 문을 자기 몸으로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렇게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terrain pull up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비행기는 몇 초 후에 크래시하는 거죠. 모두가 죽는 거죠. 모두 희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몸을 그야말로 온몸을 날려서 문을 열었겠죠. 그리고 그 기장이 칼을 휘두르는 리시자로 한 친구를 제압을 하면서 비행기를 무사히 인수를 해서 56분 반에 다시 하네다에 내렸습니다. 처음에 탔던 기장은 사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조종실을 이제 개방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절차가 그렇습니다. 규정이 기장은 어떤 경우에도 승객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테러범이 승객들이나 승무원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더라도 절대 조종실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 하나가 생기기까지 연방항공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그 피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승객분들이 가장 큰 불편은 이제 지연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처럼 좀 지연 좀 돼봤으면 좋겠다. 정시에 뜨는데요. 사실 모든 지연이 출발 지연입니다. 항로가 혼잡하거나 아니면은 그 날씨가 나빠서 그럴 때 지연하는 건데요. 이렇게 눈이 오면은 비행기 날개에도 눈이 쌓입니다. 비행기 날개에 눈이 쌓이면은 그 양력이라고 하죠. 비행기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힘이 같은 속도일 때 한 3분의 1 정도 떨어져요. 실제로 여지껏 날개에 쌓인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륙을 했다가 이륙하자마자 크래시한 사례가 36건입니다. 그 조종사들이 양력을 잃고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 디아이싱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지연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한번 디아이싱을 하고 나면은 거기다 어떤 액체를 뿌리거든요. 유효 시간이 있어요. 유효 시간이 보통 아주 길어야 45분, 짧으면 15분, 눈이 많이 오면 15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이륙을 해야 되는데 모든 비행기들이 디아이싱하고 또 눈이 오니까 천천히 활주로를 이동하고 순서를 따라서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이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들어와서 다시 해야 돼요. 순서가 맨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나가다가 이륙을 못하면 또 들어와서 다시 해야 되고 결국은 이륙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심각한 공항에서는 비행기들이 이륙을 못하게 하면 공항 폐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는 디아이싱 장비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오래 지연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하거나 또는 심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모든 조종사들한테 그 가장 위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기내 화재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공중에 있는 비행기는 하나의 좀 밀폐된 캔 같은 구조거든요.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산소 마스크는 떨어지지 않아요. 산소 마스크는 오로지 여압 상실 때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내에 화재가 났을 때 산소 마스크를 작동하면 불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셈이 되죠. 훨씬 불길이 거세게 타기 때문에 마스크 안 내려옵니다. 그대로 그 유독가스를 마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영국 주도로 유럽의 항공당국에서 여지껏 발생했던 기내 화재 건수를 전부 전수조사했거든요. 통계적으로 17분 이내에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통제되지 않는 화재입니다. 통제라는 것은 즉시 소화기 한 통 보통 쏘는데 30초 정도 걸려요. 그 정도의 진압이 안 되면 통제되지 않는 화재입니다.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17분 이내에 착륙하지 못한 비행기들은 모두 크래시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열기가 저 비행기 벽체 안에 들어있는 와이어를 녹입니다. 그 와이어가 녹으면 비행기가 통제가 안 돼요. 조종사의 명령에 비행기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미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북미에서만 매일 평균 하루 한 편은 화재 경보로 긴급회항을 합니다. 이 사례는 1980년대에 있었던 가장 무서웠던 사례인데요. 에어캐나다였습니다. 797편. 달라스를 일으켜가지고 토론토까지 가는 비행기였어요. 이륙하고 나서 순환구간이 돼서 승객분들이 이제 그 기내식 서비스를 다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내 금연이 이렇게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맨 뒷자리에 있던 승객 한 분이 화장실에서 뭐 연기가 나오는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한테 화장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무원이 즉시 화장실 쪽으로 가보니까 연기가 막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서 소화기를 화장실 안에 이렇게 뿌렸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기가 발생을 했고 기장님한테 통보를 했죠. 기내 화재 발생했다고 해서. 기장님이
바로 신시내티 인근에 바로 옆에 신시내티 공항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회항을 하는데 우리가 조종가를 이렇게 눕히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누르면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내려가게 하려면 이제 우리 꼬리에 있는 이제 수평 꼬리 날개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내려가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와 조종관과 연결된 와이어가 그 벽체 안에 심어져 있던 와이어가 화장실의 그 열기로 녹아버린 거예요. 기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캐나다 기장님인데 몸이 무거워 체중이 꽤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조종관을 이렇게 몸으로 올라탔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눌러서 간신히 강화를 해가지고 17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비행기를 가지고 신시내티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승무원들이 드디어 살았다 라고 생각하고 비상구를 열었죠. 혹시 여러분 그 백드래프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밀폐된 공간에 열기를 잔뜩 품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확 열면은 산소가 한꺼번에 유입이 되면서 마치 원폭이 터지는 것처럼 순간적인 그 열기가 분출이 되면서 폭탄 터진 것처럼 되거든요. 플래시 파이어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그랬습니다. 도어를 여는 순간 비상구에 탈출하려고 모여있던 승객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는 순간 폭발이 났고 그 안에 있던 이제 대부분의 승객들이 희생됐던 사례입니다. 나중에 항공 조사 당국에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시아나 그러니까 독가스에 질식돼서 이미 내리기 전에 희생됐던 것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조사 결과로는 화장실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쓰레기통에서 조사가 되었고 식후에 누군가 담배꽁초를 그 안에 버린 것이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모든 화장실에 그 자동 소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감지되면 소화기가 터집니다. 이 건을 겪고 나서 그 기내 화장실에 흡연 금지가 이제 문구는 붙었지만 담배가 전면 금연으로 된 거는 그보다 훨씬 이후입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그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그 꽁초를 무리주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화재 경보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소화기가 작동될 텐데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란 게 어떤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단계에서 거기까지 진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비행기의 여압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만 내려오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데 우리 비행기 타기 전에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승무원들이 또는 동영상으로 안내를 합니다. 마스크가 선반에서 떨어지면 즉시 당겨 코와 입에 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죠. 실제 요새는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장면들이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사람들은 장면들을 찍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바로 산소 마스크를 당겨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공에서 우리가 순환 고도에서 산소의 농도가 지상의 한 20%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30초입니다. 30초가 넘으면 의식을 잃어요. 산소가 희박해지면 숨이 막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숨 막히지 않습니다. 정신이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아주 정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의식을 잃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났던 게 2018년 4월 17일입니다. 사우스웨스트 1380 케이스인데요. 순항 중에 엔진에서 금속 피로로 인해서 블레이드가 엔진에 그 블레이드라고 있거든요. 그 선풍기 날개같이 생긴 거 보통 24개 정도 달렸습니다. 조각이 탈락하면서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엔진이
상실된 거죠. 그 조각이 튀어서 동체 창으로 뚫고 들어갔고 창에 유리가 깨지면서 여압이 순식간에 상실된 거죠. 그 상황이 되면 갑자기 안에 그 무슨 연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적으로 수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응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유리창이 깨져 있던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그 승객분은 시트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빨려 나갔습니다. 우리 저 에일리언 영화 보면 빨려 나가잖아요.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반쯤 빨려 나가는 걸 옆에 있는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리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결국 그 승객은 나중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다른 승객들은 무사했는데요. 기장이 테미 슐츠라는 기장이었습니다. 여압 상실되고 엔진도 망가진 상태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실제 일어났는데 바로 15분 만에 필라델피아로 회항을 해서 모두가 무사했습니다. Yes, sir. We're single engine descending. Have a fire number one. All right, Southwest 1380. Okay, where would you like to go to? What airport? Give us a vector for your closest. Philadelphia. We're flying 250. Okay, heading 250. We're looking at Philly. That's that. 우리 기내 안전 방송이 승무원들이 또는 동영상으로 모든 비행 전에 반드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규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 비상 상황에서 생존한 분들도 있고 희생당한 분들도 있는데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기내 안전방송에 실제로 비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처 요령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설리 허드슨가인 기적에서 실제 비디오를 보면 당시 촬영된 비행기가 허드슨가에 착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 슬라이드가 이제 펼쳐져 있고 날개가 이렇게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승객분들의 모습입니다. 승객분들이 다급해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긴장해 보이거나 이렇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날개 저기까지 걸어가면 물 위에서 그 다음 나온 사람 이렇게 차근차근 나와서 구조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 911 테러가 있을 때에도 그 비행기에서 비상구로 내려가는 분들을 보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불도 꺼진 그 비상계단을 줄지어서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생존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이제 안전교육으로 체화된 것인데요. 그런 안전의식은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규정 이전에 항공 규정 혹은 룰, 보안 규정 이런 것 이전에 사회 차원의 문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A380이란 비행기가 현재 비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행기인데요. 승객이 870명까지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승객이 한꺼번에 비상 탈출을 해야 한다면 몇 초 내에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규정은 1분 30초입니다. 90초 내에. 실제로 A380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참가자들을 모집해 놓고 비상 상황을 모의해서 비상 탈출 테스트를 했어요. 90초 내에 모두 나아갈 수 있었고 비행기 창문을 이착륙 때 열라고 하는 이유도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밖의 상황, 외부의 상황이 외부가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객실 내부는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불을 어느 정도 켜놓지만
외부의 상황에 바로 적응하고 외부의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자 비행기 창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좌석은 등받이를 세워주세요. 트레이는 고정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그 한순간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우리 규정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강요된 질서, 통제를 받으면 불쾌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스스로 내가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좀 더 즐겁고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항공 여행을 하는 승객분들과 승무원 그리고 기장이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순간일 수도 있지만 동행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승객분들께서 주체와 객체로서가 아니라 같은 여행의 친구로 또는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기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면도 함께 보아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오늘 강연을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장으로서 안전운항에 충실하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인 센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도 좀 더 넓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작가로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에서 뵙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사계 공동체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질문을 미리 받아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먼저 김승진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김승진입니다. 엄마가 해외여행 공짜로 가고 싶다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라 하시던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엄마는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 하시던데 또 그 밖에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자기 꿈을 정리할 때 내가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에어라인 들어가서 기장, 부기장 이렇게 에어라인에서 승무원으로 운항 승무원으로 비행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걸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원초적으로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조종사가 되고 싶다면 특별히 그렇게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에어라인 들어가서 에어라인에서 이제 승객들과 화물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용 조종사가 되고 싶다면 네. 좀 특별한 커리어 길을 밟아야 되고요. 그런 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준비하실 것은 일단 미 연방 항공국에서 말한 것 같이 정신적인 부분이 8할이고 육체적인 부분이 2할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선발할 때 스크리닝하는 부분에서도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항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훌륭한 조종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영수 말고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비행이라는 것이 우리 공중에서 자연과 함께 상대하는 것입니다. 네. 자연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학과 과목으로 치자면 이 물리 그리고 유체의 흐름 같은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되면 배우게 되는데 그런 네. 것들이 나중에 비행을 하면서 이론적인 그리고 자기 스킬을 연마하는데 많은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정은영님의 질문입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기장님께서도 비행 중에 긴장하실 때가 있는지 궁금해요. 또 가장 긴장되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기장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정말 식은땀이 나는 순간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백 명이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가 가장 긴장되셨나요? 예, 사실 긴장되는
순간이란 것은 그 위험한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장으로서 자기 긴장되는 현재의 자기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은 조종사로서 아주 중요한 역량입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제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기장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고요. 만약에 긴장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느껴진다라고 네. 할 때는 스스로 그걸 통제하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각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승객으로서 그냥 그 터뷸런스라고 하죠. 이렇게 꿀렁 한 번만 걸어도 너무 무섭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기장으로서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 터뷸런스가 있을 때 그래서 기장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기장 방송 때 일부러 톤을 천천히 낮은 음성으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방송을 합니다. 손님 여러분, 기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객에게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터뷸런스를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은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항상으로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지 않고 그만한 터뷸런스가 있을 만한 지역은 미리 회피해서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지만 얼른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 기장님과 함께 마음껏 비행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도시의 길은 너무 밝다. 너희는 별이 겁나느냐? 너희 음악 소리는 너무 크다. 너희는 바람의 속삭임이 두려우냐? 혹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복자들에게 인디언이라고 불려진 북미 원주민들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며 도시를 이루고 사는 정복자들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교만을 읽었던 것 아닐까요? 준비도 없이 출발선에 서버린 듯한 1월. 인디언 달력의 1월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마음이 걸어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사사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